여기서 세이브하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벤트가 발동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 미셸아, 걱정 마라. 내가 있잖아. 알았어, 프리스카 오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벤트가 발동돼요. 이거 어째 기분이 나쁜데? 크크크,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이런. 키키키, 여자도 놓고 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서워. 걱정 마. 후후후, 죽음을 자처하는군. 좋아, 상대해주지. 이렇게 산적들을 만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르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락실 게임들. 그죠, 오락실 게임들은 은근히 많죠. 근데 PC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젊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영웅전설 1이라던가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80년대 게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나이를 20대 후반이나 먹었기 때문에 웬만한 요즘 그 대학생들, 그런 애들보다, 그런 분들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참 시간 가는 게 빠르게 가는 게 느껴집니다. 아, 미스! 예, 네, 맞아요.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미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도 아니고 젊었을 때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아재 같은가요? 아, 미안합니다. 좀 더 젊은 느낌의 감성 방송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산적들을 하나씩 잡아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이거 잡고. 전체 공격기는 없나요? 법사들이 쓸 수 있는데, 법사 아니면 사우라비의 필살기 뭐 그런 걸로 쓸 수 있긴 한데 지금은 레벨이 낮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완전 전체까지는 아니고 그 범위 기술, 뭐 화면 내 전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밖에 없고, 완전 전체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우, 프리스크 잘 싸운다. 때려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게임에서 나오는 모든 기압 소리라던가 맞을 때 나는 소리라던가 그 음성들이 전부 다 그 킹오브파이터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킹오브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 아, 스타 할 때. 파티 구성은 마튜어 넣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휴, 겨우 이겼군. 아, 이렇게 미샤라가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미샤라, 말해. 어딜 가려고? 젠장 끝이 없군. 멈춰. 헤헤, 꼬마 녀석이 귀찮게 쫓아오는군. 미샤랄 내놔라. 뭐라고? 이걸 말하는 거냐? 아, 뭐 하는 짓이냐? 흐흐, 꼬마야, 이리 오너라. 이 아저씨가 칼 맛을 보여주마. 이렇게 칼 맛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한번 맛봐 봅시다. 그 전에 이 친구가 지금 죽어가니까 포션부터 쓰고 피부터 좀 채우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럴수가. 하하, 괜찮아? 너야말로 괜찮냐? 응. 잉, 어디갔어 이 꼬마 녀석들. 미샤라, 이쪽으로. 아, 이 당시에는 패러디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절대 안되는 짓이죠. 도용 맞죠? 아, 마렉 한 명 제거? 일단 오늘 밤은 이곳에서 보내고 내일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찾아보기로 하자. 그래, 아 피곤해. 여기에 자리를 펴자. 아이고 힘들다, 자야지. 그래. 요렇게 마렉과 미샤라가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자니? 콜. 자니? 왜 그래? 잠이 안 와. 그래도 자라. 얘기해줘. 무슨 얘기? 아무 얘기나. 쩝,
그럼 만드기 시리즈 알아? 응? 만드기? 옛날에 만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었대. 아하, 되게 재밌다. 다행이군, 이제 잘게. 아직 잠이 안 와. 마렉은 어디서 왔어? 여기서 동쪽으로 한 20반 정도 가고 남쪽으로 40반 정도 가면 나오는 버크랜드라는 호비트들이 사는 마을에서 왔지. 호비트? 나 같은 사람. 아, 그럼 좋겠다. 그럼 거긴 어른 없고 너 같은 애들만 사는 거야? 어떤 면에선. 나도 가보고 싶다. 내가? 나 수도원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20살이야. 그럼 아빠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때 나도 거기 데려다 줄 수 있어? 쩝,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럼 약속해줘. 약속? 손 내놔. 귀찮은데. 네, 29살과 10살의 사랑이에요. 나 마렉은 미샤라와 약속한다. 나 마렉은 미샤라와 약속한다. 앞으로 10년 후에 수도원에 찾아와서 미샤라와 함께 버크랜드로 가서 구경시켜줄 것을 약속한다. 미샤라와 함께 버크랜드로 가서 구경시켜줄 것을 약속한다. 이제 됐지? 응, 이제 됐어. 이제 자자. 아함. 그래. 아함. 후, 잘도 자는군. 엄마? 푸, 아니구나. 어서 일어나, 일행을 찾아야 돼. 틀림없이 우리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알았어. 네, 미라치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가자. 야, 마렉, 무사했구나. 하하, 그럼 내가 어떻게 되길 바랬어? 미샤라, 괜찮니? 괜찮아, 오빠. 마렉이가 나를 구해줬어. 응, 그래. 마렉, 미샤라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렇게 고마워할 거 없어. 휴, 어쨌든 다행이다. 이제 모두 다 무사하니 어서 이 숲을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요렇게 마렉이랑 미샤라랑 서로 사이가 가까워지는 요런 이벤트가 잠깐 있었는데요. 요 이벤트를 봐야만 나중에 우리 호비트를 파티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요 이벤트를 보고 진행을 합니다. 랑그리스 2나 파렌드 1, 2, 1이나 2나 이스 이터널 같은 방송을 하시나요? 네. 랑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직 방송을 안 했고 예정에 있고 나머지 것들은 방송으로 여러 번 했었어요. 아, 지금 이 여동생은 아니고 프리스크의 그 원래 여동생들이 사창가에 팔렸어요. 얘는 아니고. 자, 어쨌든 여기서 프리스크가 빠지기 때문에 아이템들을 다 뺏겨야 합니다. 여기서 파워블레이드, 리더 아머를 빼가지고 딴 애들한테 준 다음에 여기서 쫓아냅시다. 다 왔소. 짭. 이제 이별이구나. 그래. 약속 잊지 마. 그래.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은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 하지만 10년 후에 너의 길과 나의 길이 합쳐지길 바래. 라고 요렇게 10살짜리를 꼬시는 29살짜리. 멋지죠? 말해. 그때까지 몸조심하고 잘 있어. 아, 이건 약속한 사례금이요. 6천 갤더 얻었다. 고맙소. 미샤라, 들어가라. 그럼 난 이만. 10년 후에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기다릴게. 잘 있어. 너도. 홍상소호비신가? 아, 요렇게 우리 호비트 도둑의 이벤트였습니다. 마렉이 왜 두 명이죠? 마렉이 네 명이에요. 얘도 마렉, 얘도 마렉, 얘도 마렉, 얘도 마렉. 요렇게. 아, 고영욱 호빗. 아, 근데 고영욱도 저렇게 막 10살짜리를 건들고 그러진 않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아마 제일 어렸던 게 15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네. 마렉 분신술. 아, 일단 요 마을에 왔으니까 도박 한판 땡기고 가겠습니다. 돈을 꾸준히 불려줘야 나중에 최상급 아이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불려주고. 아, 이건 망했습니다. 요거는 111 같은 숫자 3개가 나오지 않는 한 못 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망한거나 다름없습니다. 121 요렇게 그냥 버리고 갑시다.
그리고 지금 퀘스트를 해야 되는 게 프리스크 이벤트를 했고 슬슬 이 파이터 메이지 이벤트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 전에 할 이벤트가 프리스크를 했으니까 이제 아스카리아 이벤트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아스카리아를 잠깐 만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 마렉 죽을 때 진짜 멋있었는데, 그죠? 그거 인정. 호비시프는 또 버리기용인가요?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 파티에서 마추아를 낸다고 해도 호비시프를 버려봤자 들어올 거라고는 그 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버릴지 아니면 그냥 쓸지 고민 중이에요. 아, 마렉이 4명이니까 1명 버리자고. 아, 그렇군요. 그래야 되는 것인가. 자, 여기서 여길 왜 왔느냐. 아스카리아라고 하는 이쁜 캐릭터를 동료로 얻기 위해서 왔는데 우선은 회복을 다 하고 아, 그 다음에 여기 마을에 안한 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러면 안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지? 우리도 가보자. 발동되면 안되는데 아이 나가지 못하네. 나 세이브 어디다 했지? 잠깐만요. 2번 세이브하고 1번 로드하면은 아 오케이 자리건대에서 했구나. 아 다행이다. 자 저기는 지금 가면 안돼요. 예, 지금 가면 안되고 왜냐면 저게 무술대회 이벤트거든요. 무술대회라고 하는게 열리는데 그때 그 파티원 중에 파이터 메이지가 출전을 해요. 출전을 하는데 레벨이 지금 3이잖아요 3으로는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띄워놓으면은 좀 귀찮습니다. 지금 띄워놔도 저거를 발동을 시킨 다음에 5일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막 캠핑 안하고 마나 포션과 힐링 포션을 때우고 막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잘 맞춰서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기엔 조금 빡세어가지고 아직까진 때가 아니고 조금만 더 퀘스트를 한 다음에 저걸 발동을 시켜야 그래야 좀 무난하게 깰 수 있습니다. 지금 발동을 시키면 너무 빡세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무술대회 퀘스트는 나중에 하고 아스카리아부터 먼저 합시다. 그래 세이브 데이터를 덮지 않아가지고 다행이네. 저는 그 덮었을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세이브 다시 한번 하고요. 요 상태에서 쭉 가서 요거부터 발동시키고 그 다음에 아스카리아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전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HP를 좀 채운 다음에 갑시다. 아스카리안 도대체 무슨 무기를 끼면 쓸만한가요? 아스카리안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못 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쓸모 없어요. 그냥 아스카리안 안 쓰는 게 답이에요. 자, 여기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포가튼 사가의 그 랜덤 확률적으로 이벤트가 발동이 됩니다. 아스카리가 나오면서 악 살려줘요. 응? 뭐지? 이봐 이쁜이 내가 도와준댔잖아 이리와 흐흐흐흐. 왜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자꾸 날 이봐 아가씨가 싫다는데 왜 자꾸 추근거려. 이 자식이 넌 뭐야. 나는 마렉이다. 아하 내 놈이 요새 한칼 한다던 그 칼잡이로군. 얘들아 나와라. 저 좁은 집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말로 해서 안되겠군. 아가씨 잠시 피해 있으세요. 후후 절 얕보지 마세요. 이렇게 그 아스카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산적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뚝갑 해줍시다. 러덕이요? 러덕은 나중에 또 따로 나와요. 요 전투에서는 아스카리아가 죽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아스카리아가 맞아가지고 죽는 게 저희 파티한테 있어서는 경험치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죽어줘야 되는데 죽을란가 모르겠네. 잘 싸우네. 저렇게 잘 싸우면 안 되는데. 잘 싸우시면 곤란한데. 요 전투에서는 궁수부터 이렇게 제거를 해야 반격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카리아를 때리게끔 하기 위해서 아스카리아 근처에 있는 몬스터들을 아니 몬스터 아니죠 사람들을 저쪽으로 가게끔 만들고 이렇게 아스카리아가 뚝과 맞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해줍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포가체사가라고 하는 게임은 경험치를 전투할 때 죽으면 못 받기 때문에 그 죽은 캐릭터의 경험치를 나머지 캐릭터들이 N빵으로 N분의 1로 분배해서 받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스카리가 죽어야 우리 파티원들이 경험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아스카리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 잡아야 경험치를 많이 받습니다. 좀 뭔가 미안한데 근데? 일부러 이렇게 죽이니까 좀 미안한데? 아스카리아 좀 그만 미국 보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스카리아 그 살리는 루트도 한번 해야 되는데 언제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유학파. 그죠, 미국을 자주 갑니다. 아스카리아는 유학파라서. 네, 클러릭 있긴 있어요. 인간 남자 클러릭. 근데 문제는 성기사가 팔라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간 성기사가 있어야 아스카리아 살릴 수 있는데 파티에 성기사 없어서 살리지는 못합니다. 아, 미국 시민권자.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 경험치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저는 켈마이스가의 아스카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마르기라고 합니다. 여기 이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다 이런 곳에서 저를 도와줄 분을 찾는데 자꾸 저런 분들만 만나네요. 마랭님같이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하, 뭘요? 도와주시겠죠, 마랭님? 설마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거야. 에? 아, 퀘스트를 진행을 안 하면 안 죽는다.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 근데 퀘스트를 진행 안 해도 저우누스랑 그 지가루마한테 전기가 다 빨려가지고 죽지 않을까요? 여기서 도와드려야죠를 선택을 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 네, 스토리상에서 아예 안 죽이는 분기가 있어요. 그나저나 대체 무슨 일이죠? 예, 말씀드리죠. 저희 집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이 근처에선 그런대로 널리 알려진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밤에 늦게 들어오신 이후 이상해지셨어요. 이상해졌다고요? 네, 부모님이 너무 변하셨어요.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두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당신께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의사인 것 같군요. 역시, 그래 당신만 틀릴 줄 알았는데. 좋아요, 전 다른 사람을 찾아보죠. 아무튼 고마웠습니다. 여기서 그럼 좋은 의사 만나시길. 요것보다는 잠시만요, 요걸 골라봅니다. 예? 숙녀를 도와드리는 것도 기사의 도리. 잘은 모르겠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 정말 고마워요, 정말.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작은 힘이지만 저도 동의하면서 도와드리겠어요. 왠지 불안해. 요렇게 아스카리아가 잠깐 파티에 들어왔는데요, 요 캐릭터를 넣은 이유는 이 캐릭터의 퀘스트를 해야 우리가 경험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아스카리아를 파티에 넣었습니다. 네, 인간 성기사가 있으면은 불 속에 들어가서 아스카리아를 꺼내오는, 살려오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스카리아를 죽이지 않으려면은 인간 성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파티에. 근데 왜 인간 여자 성기사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얻을 수 없고 그 특수 이벤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까? 네, 인간 성기사 뿌뿌뿡. 그죠? 그 전설의 짤이죠. 짤이라기보단 영상이라 해야 되나? 나나나나나난. 와, 지금 주인공의 경험치가 110 남았네요, 업까지. 아스카리아 퀘스트를 원활하게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레벨이, 동료들의 레벨이 전체적으로 4가 돼야 되거든요. 아, 네, 쭈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3인 상태라서 조금만 더 올리고 싶은데. 큐어! 포가든 사가. 얼구 한방.
아, 진짜 못 때리네. 아, 네, 브라마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이렇게 주인공의 레벨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애들이 레벨이 올라야 된다는 건데, 요 상태에서 HP를 다 채우고, 채운 다음에 올라가서 우선 파이한테 이 아스카리엘 데리고 가면은 파이가 어서오세요, 무엇을 받으릴, 으흠? 아가씨, 당신 머리 위에 엄청난 우환이 떠 있군요. 예? 그걸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죠. 사정을 얘기해보세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날 나갔다가 돌아오신 이후로 갑자기 변하셨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절대로 저희 부모님이 아니에요. 혼자선 그 진실을 밝힐 수 없어서 이렇게 이분들과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여행 중이고요. 절 도와주실 수 있겠나요? 흠, 어쩌면 저우누스의 소행일지도. 네? 저우누스요? 글쎄요, 저도 지금은 뭐라 확신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밝혀낼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저우누스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빙의되어 그 사람의 전기를 빼앗는 몬스터입니다. 그의 짝인 지가라운도 마찬가지고요. 그 괴물의 정체를 밝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렇게 진실의 수정이란 아이템이 있으면은 정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면서 수정 원성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데이브렌분이란 마을의 유리세공사에 가져가라. 요런 말을 듣습니다. 뭐같은 사가? 요 상태에서 그리고 파티원들의 장비를 좀 빵빵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아이템 중에 퀘스트용 아이템인 브로드소드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하나 사주고, 여기 요거 브로드소드. 아, 근데 지금 돈이 54,000원 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을 좀 해야겠네. 완전 풀템으로 맞출 정도의 돈은 없기 때문에 도박을 조금 해서 돈을 조금만 불려주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그리고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10만 골드로 불렸습니다. 아, 골드 아니죠. 10만 갤더. 이 게임은 화폐 단위가 갤드였지. 갤더. 그리고 자리 중에 좀 쓸데없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갑옷도 여기서 더 좋은 갑옷으로 맞출 거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라지 쉴드 이것도 팝니다. 더 좋은 방패를 맞출 거라서 팔고 팔고, 그리고 이것도 팔고, 브로스워드는 아이템 이벤트 아이템이니까 냅두고, 요거 12, 13, 5, 15 팔고, 요것도 쇼트소드 냅두고, 요거 팔고, 시프엑스 핸드클로우 요렇게를 파야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파티원들의 아이템을 빵빵하게 맞춰줄건데, 우선은 미스릴, 이 라쉴드 미스릴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 플레이트메일 미스릴 요렇게 두개를 사주면은 주인공의 방어력이 완전히 극대화가 될겁니다. 요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 장비템은 애들한테 뭘 사줘야 될라나 모르겠네. 뭘 사주지? 딱히 사주고 싶은 게 없네. 우선 주인공 템 세팅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아, 맞다. 이 방패 있지, 참. 아, 이거 괜히 샀네? 나중에 파티에 인간 전사 캐릭터 한 명 더 들어오는데 그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거 빼고, 요거 끼고, 그 다음에 롱 메이스 요거 끼고, 그리고 얘 갑옷을 좀 바꿔줘야겠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살짝 안 나는 게 얘가 낄 수 있는 갑옷의 최대가 이거였나? 이게 10이고 이게 9니까 요거, 요걸 못 끼면 요걸 사줘야 된다는 건데, 잠깐만요, 테스트 좀 해볼게요. 살짝 기억이 안 나가지고. 포 같은 사가에서 제일 좋은 활은 뭐예요? 파인드 온이에요. 얘도 못 끼는구나. 아, 괜히 샀다. 이거 누구 주지? 요거 팔고, 끼고 있는 거 팔고, 이 둘한테, 이 둘이 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어구가 요거예요. 체인메일 미스릴.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이렇게 두 개를 맞춰주고 요 호비트도 요 갑옷을 낄 수 있긴 한데 저는 호비트에게 애정을 안 줄 거기 때문에 저 녀석은 제끼고 요렇게 두 개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나 더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파이터 메이지가 요 방패를 낄 수 있는지 잠깐만 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어디보자 요거 빼고 요거 끼고 오케이. 자 요렇게 템 세팅을 확실하게 맞춰줬습니다. 파티원들의 아이템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으로 할게 풍차 시동기랑 그 다음에 나 뭐안 했지? 4레벨 3레벨 지금 경험치가 좀 필요한데 이 아래쪽에 그 비밀 통로에 보면 도적들이 있어요. 그 도적들을 좀 잡아가지고 경험치를 좀 얻겠습니다. 지금 경험치 올릴 때가 있어야 돼가지고 경험치 올릴 때 플러스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소모할 곳